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신형 GLE 450 포매틱 차량이에요. 자, 이 블랙 컬러, 요광의 블랙 컬러에서 사틴 블랙, 사틴이라는 건 이제 반무광이에요. 자, 요즘은 일반 무광보다는 이 반무광을 많이 하거든요. 반무광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본네트 쪽이랑 보시면은 이 차량의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죠. 이 라인이 있어요. 이런 꺾이는 라인들이 일반 무광보다 막 도드라집니다. 그 느낌 때문에 차량이 훨씬 더 포스가 좋아 보이고 또 이 근육질에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틴 계열을 많이 하는데, 자, 이제 시공을 조금씩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완전히 시공된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본네트에 사틴 블랙 랩핑 필름이 시공이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릭터 라인, 여기 보시는 이 라인 있죠, 라인. 이 라인, 자, 이 라인. 이 라인이 이렇게 도드라져요. 근육질처럼. 자, 이렇게. 아, 유광 블랙일 때, 순정일 때의 느낌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이 꺾이는 라인들이 도드라집니다. 도어 쪽에도 지금 랩핑 필름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사틴 블랙 반무광 랩핑 필름이에요. 이 건식 필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를 모아서 이렇게 빼줘요. 습식 필름하고 다르게 건식 필름은 물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기끼리 만나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빠지는 에어프리가 이제 안쪽에 있는데 쉽게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휀다에서 1열 도어, 2열 도어까지 랩핑이 진행되었어요. 은은하게 반사가 되는 사틴 블랙 필름입니다. 벤츠 GLE 450 포매틱 사틴 블랙 전체 랩핑이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사이드미러만 남아있는데 사이드미러 한쪽 이 부분만 시공하면 전체 시공이 끝나요. 사이드미러 지금 현재 시공이 되고 있고, 보여주세요. 사이드미러 이쪽. 네. 이렇게 유광 블랙인데 반무광 사틴 블랙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틴 계열의 제품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자, 여기 측면에 캐릭터 라인 한번 보세요. 이 차량의 이 굴곡진 면, 꺾인 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도드라집니다. 근육질처럼. 측면도 보시면, 자, 이렇게. 이게 사틴 블랙의 매력이고요. 일반 그냥 무광 블랙보다 관리도 훨씬 편해요. 무광 블랙은 좀 텁텁한 느낌이 나는데 이 반무광 블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반사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이 근육질 몸매가 좀 도드러지게 나고, 그리고 이 포스가 또 장난 아니죠. 포스가
자, 이렇게 랩핑 하나로 차량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측면을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라인. 이 라인이 확 도드라지죠. 유광일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자, 이런 느낌이 반무광 블랙의 장점이고, 일반 무광 블랙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필름의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관리하시기가 쉬워요. 요즘에는 랩핑 필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제가 따로 있는데, 관리제를 하시게 되면은 필름의 수명을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필름의 이 랩핑 필름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햇빛을 얼만큼 받느냐, 즉 자외선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 틀리고,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관리제에도 역할이 자동차 이 랩핑을 했을 때 랩핑 필름 표면에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그래서 필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게 이 관리제예요. 관리제를 꼭 같이 사용해 주시면은 이 랩핑하고 나서 훨씬 더 오래 이 필름을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리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관리를 잘 못 하시면은 이 필름 수명이 한 2년, 3년밖에 못 가요. 근데 관리제를 잘 하시면 뭐 4년, 5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랩핑 필름이에요. 자, 이 차량에 시공된 필름은 3M 2080 반무광 사틴 블랙 필름이에요. 차량을 구입하시고 뭐 2년, 3년 이렇게 타다 보시면은 조금 차량이 좀 그 질리죠, 이제. 그럴 때 이 랩핑을 한 번씩 해주시면 또 새 차를 산 기분으로 차량을 타실 수가 있어요. 벤츠 GLE 사틴 블랙 반무광 랩핑 한번 쭉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